만약에 수행자들이 어디 지수행만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혼침해지기 쉽고 혹은 해태해지기 쉬워서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선행을 즐거이 짓지 않게 되고 대비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수행만 하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행과 더불어서 반드시 관수행을 병행해야만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할 때는 지수행은 우리가 선방에 앉아 있을 때 오로지 전념으로 일체가 다 마음이거나 또는 자기 하는 행법인 것을 열심히 지켜보는 것이 지수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밖에 다른 많은 시간들은 밖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서 활동할 때 여기 이 귀신론에서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행만 한다면 혼침에 빠지기 쉽고 또 관수행만 한다면은 이 마음이 산란해지기 쉬운데 이 지수행과 관수행을 병행해서 하면은 혼침과 산란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이 화두수행도 이야기는 우리가 지간 쌍수라 하고 정의 균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이 지수행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수행에. 그래서 그 혼침에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이지 중심의 수행이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좌선 중에 혼침이 많은 분들은 관수행을 아주 염두에 두고 병행해 보고 또 반대로 이 산란심이 많은 분들은 밖에 있을 때조차도 오로지 자기 하고 있는 지수행에 전념하는 이렇게 밖에 인연에 어울릴 때조차도 마음 가운데는 그 전념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참선 수행 가운데 혼침과 산란 어느 것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가를 잘 살펴서 수행 시간 중에 지를 더 많이 할 것인가, 관을 더 많이 할 것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그렇죠. 세간의 모든 법은 그다 무상해서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고 다 변해 간다. 이런 것을 보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이제 앉아있을 때는 전념으로 아까 유심 또는 화두하면 화두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제 아니, 혼침에 떨어진다. 그러면 앉아있을 때라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돌이켜봐도 그법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라도 잠시라도 동일한 형태로 머물리지 않고 다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잘 보고 또 일체 심행 모든 마음의 작용도 염려함으로 생멸하니 이것이 다 괴로운 게 불만족인 것이 아니냐. 이때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염려 생멸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괴롭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염려 생멸 이면에는 항상 불변한다고 하는 자아를 그 마음 활동에다가 성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염려이 생멸인지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래서 실제 염려 생멸이 고통으로 별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멸해가는 것을 잘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나라고 움켜쥐고 있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돌이켜서 그것조차도 잠시 머무르지 않구나라고 보는 거죠. 또 반드시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행동들이나 또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법들을 다 보니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봐도 어떤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좀 불분명하죠. 그렇게 여기서 번역할 때 어슴푸레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법도 잠시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그것은 마치 이제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름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또 허망한 것인지 그렇게 잘 생각해서 잠시라도 어떤 것이 호련 일어났다 사라지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한처럼 그렇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앞서 지수행은 유심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에다가 마음을 맞춰서 일체 모든 것이 무자성으로서 공하고 궁극적이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마음조차도 나중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비어서 진여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일체 생멸이 일어나지만 그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 마치 꿈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구름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간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 그것이 이렇게 청정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청정한 것 같지 않다. 가지가지로 물들어 있어서 뭐 그렇게 즐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정말 그 부정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한테 안 들면은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세간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 수행자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 마음 가운데에서 해심소가 지혜심소가 아직 그 지혜가 성숙되진 않았지만 지혜가 잘 닦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잘 해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즐거이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는데 모든 중생들은 아주 어째부터 무명에 의해서 즉 즐거운 것이 없는데도 즐거운 것인 줄 아는 것이 다 무명작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생멸하고 그 생멸한 것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무상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첫 번째는 무상을 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무상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없어지거나 또 내 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명예라든가 뭔가 손실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별로 즐겁지 않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항상 나와 더불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도 그런 생각을 지속하기 어려운데 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무엇인가 조그만 것을 손해봤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안 좋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익받다. 또 그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잠시 주지만 바로 탐착심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고 세상이 무상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무상한 것을 항상한 생각으로 딱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의해서 일체 세간이 힘들어진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전부 이제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으면 즐거울 것처럼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에 대한 상대적 그 락을 죽음에 의해서 취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방법은 애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면서 아주 그 싫어하는 쪽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대체적으로 탐심이 51% 이상 많아진 사람은 애착적으로 가기 쉽고, 진심이 50% 많아간다면 허구적 상황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진심이 이제 극대에서 점점 많아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탐심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괴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데,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고 세상을 괴롭게 보는 눈에 의해서 괴롭다입니다. 그런데도 일체 세간 중생들은 그것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을 때 모든 세간이 무상해가지고 잠시라도 우리 옆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무슨 번개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 생기는데 그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현재도 그런 것으로 지금 무상을 무상한 줄 모르고 아주 가지가지 핍박을 받고 있고, 미래도 또한 그 핍박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니 무슨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연민심이 일어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수행자를 놓고 수행자를 칭찬한 사람은 내 칭찬에서 내가 기뻐하지 말고, 아, 저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 칭찬의 그 가보가 참 그 좋은 가보를 맺겠구나 하는 쪽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칭찬했을 때 기뻐한 게 아니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 칭찬을 통해서 즐거운 가보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비난 때문에 침울해지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좋지 않는 가보를 받은 것을 생각하니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칭찬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증상, 수행 증상률을 짓게 되는 거고, 또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행 증상률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칭찬하는 분도 나에게 좋은 공부를 짓는 그 외형이 되는 거고, 비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좋은 외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그이가 받게 될 좋은 가보, 그 다음에 그걸 함으로써 그이가 받게 될 나쁜 과보를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내는 것, 이러한 것이 수행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쓸데없이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중생들의 삶 모습에 대해서 연민심이 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찌할 수가 없죠. 거의 근본이 고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근본이 괴로운 삶이 아닌데도 그것을 괴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는 데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앉아서 있을 때는 오로지 정념수행으로 자기 한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체 경계인을 만나면 그 경계인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연민심을 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 용맹스럽게 원을 세워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일체 중생들과 나 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정말 그에 대해서 자신과 비심이 일어나서 마치 한 마음처럼 일어났도록 해가지고 내가 수행하는 모든 곳마다 그 만나는 중생들에게 좋은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세우면서 그것이 이제 내가 부처 될 때까지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부처 되고도 계속 한다는 그런 소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걷고 가다 오다가 만나는 미물 중생을 보더라도 이 중생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순수히 잘못 생각입니다. 환을 실로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해서 이런 무량한 대고를 받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수행이 참 깊어져서 힘이 생기면, 어찌 하든지 간에 이
신면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유정들로 하여금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데 한 그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요. 가오다 보면 사람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다른 인물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걸어가면서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무량 방편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걷고 이제 좌선 수행 이에 모든 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하여금 좋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방편에 대한 문제도 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쌓여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유정들로 하여금 열반의 제일락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과입니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뭐 수행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이제 참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내가 그 열반의 즐거움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은 우리가 말할 때 소승견해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일심으로 선지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그 혼침이 일어나고 해서 수행이 잘 안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를 포함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열반의 즐거운 삶을 살기를 희구하는 그런 마음을 들면 그 마음이 스스로의 수행에 엄청난 도움이 된답니다. 이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을 일으켜가지고 언제 어디 곳이나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잘 하는데, 이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수행을 전적 해오는데 지금 우리가 좀 결제 같은 차례 되면 앉아있는 수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수행 중심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아직 힘도 미치지 않았는데 막 이런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붙여가지고 자신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러한 것들을 관으로 하는 거예요. 관으로 머릿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연을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맞게 그런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은 그러한 조 있는 바 모든 선을 행하되 자기 그 능력에 맞게 하라는, 자기 능력에 수기 감능이죠. 능력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또 그걸 잘 연구하고 또 뭐 하는 이런 것에 조금도 혜택심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관법 수행이 됩니다. 관법 수행 첫째로는 무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무상을 잘 몰라서 당하고 있는 모든 유정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하면 잘 아프지 않는 것으로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오직 자선수행 시 전념하지, 자선수행 시 오직 지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제외한 시간이죠. 제외한 시간에 나머지 일체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시 전념어치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수행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념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닷개시갈 때 우리가 그 수행자가 응당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관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장에 나중에 이제 잘 되다 보면은 다 뭐가 됩니까? 직관이 함께 행해지는 일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면은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방편을 잘 열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을 알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은 그 무상적 사유는 지가 되는 거죠. 무상 사유지.
그 다음에 생멸 인연상을 보고 방편으로 거기서 어떤 일들의 다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지적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체처에서 거기에 맞는 차별적 관행을 일으키게 되면은 지와 간이 함께 다 닦아지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법의 자성은 다 생겨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불생분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만 인연화합으로 그것이 생겨났다.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줄 알라 이겁니다. 일체 풀 한 폭이 돌아나 나무 하나 새 사람 이럴 때까지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자성이 있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인연으로 생겨난 줄 알고 또 거기서 하는 선악지업을 통해서 고락등보를 받고 있고 그 과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연화합처에서 좋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항상 하는 것이 동시에 관수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볼 때는 뭡니까?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무자성을 잘 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체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선악지업과 고락등보는 불실불이다. 선악업을 행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고락등의 가보는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인연 선악 업보 등을 다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의 성품은 근원적으로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항상 잘 알아야 돼. 첫째, 모든 것은 불생불멸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다. 세 번째, 업보는 반드시 온다. 네 번째, 그런다고 할지라도 염의 자성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수행하다가 만일에 뭐 혼침이 오면은 그때는 관수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다가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혼침 오는 분들은 방금과 같은 생각을 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관수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좌선 수행시를 제외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이 그렇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좌선 수행시도 그리고 좀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좌선 이해 시간에 그러면 지수행은 전혀 할 필요 없느냐 거기도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많이 산란심이 많고 뭐 이런저런 인연에 많이 자기가 끄달라간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인연관보다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사할란심이 많은 사람은 좌선시나 행성시나 구불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혼침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관수행을 좀 더 많이 해서 혼침을 다스려가지고 지관이 아주 쌍으로 잘 닦아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를 닦는다는 것은 지수행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범부가 세간에 주착해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범부들이 겸략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범부의 겸략한 견해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사를 두려워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생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성공을 말한다고 하면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심을 벌여서 열반에 간다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뭐 범부세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생사심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사 자체가 본래부터 공한 것임을 마음속에 늘 사유합니다. 이것이 수가, 지수행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내용이고, 간수행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생산은 아니지만 일체 인연이 함께 어울려져서 나의 삶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유정들과 그 밖에 다른 것이 함께 협력해 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열반낙을 취하려고 해서는 궁극적으로 열반낙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열반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무엇에 들어있냐면 관수행이 들어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사에 불어나서 대열반도 성취하고 또 모든 시대에 같이 한 그 유정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에서 고통스럽지 않는 삶으로 과개하는 간수행이 함께 성취되어야 이것을 제대로 된 성취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와 간을 함께 잘 성취해가지고 잘 수행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서로를 도와서 공부가 잘 되는데 만일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아주 보리의 도에 들어가기 어렵다. 즉 지만 너무 강해지면 자신의 생사심만을 생을 버려서 열반으로 가는 것이 강해지게 되고 관수행만 버리면 이 무자성공에 대한 것을 확립하기도 전에 세간 인연에 흔들려가지고 자신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근원적인 깨달음 도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반드시 지간수행을 겸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을 읽으면 또 다시 이 지간수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이 지간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행법 내용도 달라지겠습니다만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자기하고 잘 안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마음을 내서 생사심을 끊거나 또는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함께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맞고 우리 흔히 말하는 염불 수행이 쪽으로 그런 어떤 성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념 염불을 해가지고 서방 정토에 나기를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방 정토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꿈과 같은 것이든 가시듯 서방세계도 마찬가지로 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우리 인간의 인연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바세계가 건립되듯이 염불원을 하게 되면은 염불원 속에 무엇을 심느냐면은 극락 정토를 만드는 인을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에 의해서 자기 다음 세상이 스스로 극락 정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극락 정토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염불을 일심히 하게 되면 그 염불을 일심으로 하는 인이 다음에 자기 세계를 만드는데 그 세계가 극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극락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구성해서 났기 때문에 일반 범부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극락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신 염불의 공덕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밖으로 퇴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퇴타하지 않고 마침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금생에 염불공덕을 엄청 많이 지면은 그 공덕인이 만들어낸 세계가 극락세계가 돼서 완벽하니 자기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변연이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이런 세계를 지으려고 하는 알게 모르게 지어진 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보이듯이 극락정토인을 잘해서 전념으로 염불의 인을 지어놓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꿈과 똑같지만 뭘 만드냐면 극락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미래에 생각되어진 모든 결과가 자기 미래를 만드니까 극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비록 유의의 세계이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염불 전념한 인에 의해서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지관수행에 뭐 자기하고 잘 안 맞다. 그러면 아주 일심으로 염불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건립할 수 있는 입만 심어놓으면 스스로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다음 세상엔 극락이 태어나가지고 태타하지 않고 성불의 인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말하는 연불수행 방법입니다.